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달서구 송현동인데요. 월촌역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본 건물이 위치한 도로는 10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송현동 월성주공 아파트인데요. 월성주공부터 영상 기준으로 오른쪽 편은 주택 재건축 사업지구, 재건축 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있는 위치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요 우측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거래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평당 금액이 약 한 400만 원 정도 저렴하겠더라고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주변에 작은 상업시설들, 상가들이, 상가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도 1층에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건물 외관부터 아주 눈에 탁 튀는 우측에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1층에 상가, 그리고 전부 원룸, 투룸, 쓰리룸, 그리고 주인 세대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건물 손쉽게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깔끔한 뷰티샵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현재 지금 상업 중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건물은 건물 앞쪽으로 주차를 한 3대 정도는 요 도로변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본 건물 주차장 진입하는 진입 라인입니다. 상가 뒤편으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차장 바닥은 스탬프 방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주차 라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는데 한쪽은 지금 짐을 놔두고 뭐 오토바이 세워졌는 저쪽은 주차는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쪽까지 뭐 거의 한 일곱, 여덟 대 그렇게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세입자방 투룸이 하나 공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차 세입자가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내용 정리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보건물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서면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엘리베이터 없으면 건물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관이라든지 요 구조도 아주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주차장도 바로 이어지도록 건물 뒤편에도 여기 자동문 하나 설치를 해두셨어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이쪽으로 안 나가 이제 돌아서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이쪽 편 쪽문으로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2층에 하나 이제 공실이 있는데 그 집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본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 평수 아주 좋습니다. 대지 평수 거의 90평대 100평 좀 안 되는 평수인데요. 그래서 복도도 이렇게 시원하게 넓게 잘 빠져 있어요. 가구 수는 2층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 들어가 있고요. 지금 206호 여기 투룸인데 요거 구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투룸 구조인데 신발장이 있고 이렇게 중문이 설치된 투룸 구조입니다. 보통 중문은 세입자 세를 넣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입자도 이런 중문이 있는지 많이 선호를 하니까 건물 보실 때 세입자방에 중문이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물 투룸 구조인데 들어서면 바로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자, 거실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럴 때는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작은 구조에서도 세입자분들이 자기 공간을 엄청 예쁘게 잘 꾸미시거든요. 그래서 TV를 놓고 마주보고 뭐 소파 하나 놓을 수 있는 뭐 1인 2인 소파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세입자분들 알아서 잘 꾸미시고 이런 구조를 많이 찾으십니다. 벽대벽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도 참 잘 빠져 있고요. 투룸 여기 샤시도 엄청 큼지막하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보니까 블라인드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냉장고도 크게 큰 걸 넣어 두셨네요. 그리고 싱크도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싱크 들어가 있고 여기 비디오폰 옵션이 되어 있네요. 보통 인더폰으로 많이 쓰는데 세입자 방 옵션에 비디오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여기는 투룸인데요. 여기 매트만 하나 놓고 쓸 수 있도록 여기 프레임 겸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화장실도 환기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 이런 협소한 공간에는 이런 환기가 또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입자방 이런 환기창 있는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욕실 바로 옆에는 세탁실 공간입니다. 세탁기 이렇게 딱 하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2000에 40으로 임대료 측정해 놨습니다. 요즘 투룸 신축 나오는 건물 보면 기본 뭐 70만원 정도 월세를 받는데, 현재 이 건물은 제가 임대료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어요. 현재 임대료가 거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투룸이 있는데, 거기 2층에는 지금 70만원 받고 있고 3층에는 80만원 받고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1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쭤보니까, 오늘 일반적인 세입자가 아니고 요 인근의 학교에서 쓰는 그 숙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말고는 전부 다 전세 아니면 월세도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도 좀 거품 없이 임대료 굉장히 저렴하게 넣고 계시더라고요. 원룸 같은 경우에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인데요 보면 세입자 방문도 2층과는 확실히 색감도 틀리죠. 여러 다양한 그런 자재를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열도 다릅니다. 2층에는 투룸 3개, 원룸 하나, 3룸 총 5가구였다면 3층에는 3룸이 2가구 있고요. 그리고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3룸 같은 경우에 전부 제 전세 1억 2천이나 1억 3천 이렇게 전세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층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 있는 구조이고요. 주인 세대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여기 좌측에 독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내부 인테리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요거는 세입자가 지금 살고 계시니까 시간 조율해서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이제 옥상 입구 앞에도 이렇게 센서 조명도 굉장히 예쁜 걸 하나 달아두셨고요. 그리고 옥상 나가는 입구 앞인데요. 자,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인 세대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내부 한번 기대되는데, 그거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건물 한번 둘러보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 제가 주인분한테 양해해서 주인 세대 세입자 시간을 맞춰달라고 해서 한번 안내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옥상에 올라오니까 여기 난간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와도 답답함 없이 이렇게 확 트여져 있으니까 개방감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앞쪽에 청구 제네스입니다. 청구 제네스 뒤쪽에는 앞산이 있고요. 오늘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바로 월촌역 주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송현 월성주공 조금만 내려가시면 바로 월촌역, 도보로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하면 충분히 월촌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주변의 거래사라고 사례 보면 평당 거의 한 2,400만원 정도 치도로 최근에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2개, 투룸 4개, 3룸 3가구, 주인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324제곱미터, 건물 521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한산시 98평, 건물 158평입니다. 2019년 7월 10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가 20억, 대출은 8억 있고요. 보증금 5억 3,800만원, 인수가 6억 6,200만원입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57만원, 이자 제외하고 월순 수익 177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 직접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 8억 5천 인수가격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본 건물
거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품이 없는 상태이지만 없어도 너무 없어요. 월세 더 받아야 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원룸 같은 경우에도 한 4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있는 금액에서 한 5에서 한 8만 원 정도는 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수익을 좀 더 높이실 수 있고 투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실도 지금 1000에 50, 뭐 2000에 40 이렇게 측정을 해뒀고요. 나머지 3룸 같은 경우에 추후에 요거를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셔서 월 수익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구만 전환을 하셔도 월세가 한 200만원 초반, 230, 40만원은 나오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하시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역세권을 끼고 있어서 새나먹기도 너무 좋습니다. 현재 주변에 보면 다가구 공실 없이 정말 꾸준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지금 여기가 재건축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또 동네 정비가 되고 나면 이 건물은 한층 더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건물 위치적으로나 가구 구성으로나 이런 다가구 수익형 건물 처음 운영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아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품 팔고 있는 핫팀장이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